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의원입니다. 2023년 정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2024년에도 세수 결손 및 국가 채무가 증가돼서 또 예산 편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실,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5대 불투명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전년 대비해서 16.8억 원 증액했고, 법무부는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를 27억 감액했는데 전에 없었던 이 정보보안비 항목으로 오히려 41억을 늘려서 이 5대 불투명 예산은 4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국방부는 정보보안비를 166.8억 원 증액했고, 국정원은 안보비를 393억 원을 증액, 경찰청은 50억을 증액하면서 이 5대 권력기관의 5대 불투명 예산이 총 668억 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이 법무부 권순정 기조실장께 질의드립니다. 네. 국방부 증액 정보보안비 167억이 대북 휴민트 복구에 사용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법무부에 신설된 정보보안비 41억 원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예산입니까? 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보 사업 예산에는 우리가 특활비하고 그 정보 보안비 두 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특활비로 편성되어 있던 저희 저 출입국 관련 정보 자산 취득 운용 예산을 저희가 더 비목 성격에 부합한 정보 보안비로 이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특활비로 사용하던 것을 명목을 정보보안비 명목으로 41억을 추가했다는 네, 그러니까 것인가요? 특활비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 내용 자체는 시스템, 정보 자산 취득 운용 예산입니다. 네. 언론 보도에 보면은 국방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 특수활동비가 정보보안비로 명칭만 변경했을 뿐이고 국정원의 승인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단 말이죠. 법무부도 이 국정원 승인을 받습니까? 예, 그 정보 사업 관련된 예산은 그 국정원에서 저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깜깜이 예산이었던 법무부 특활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보보안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증액된 거네요. 제가 내년 예산안에 일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경제는 이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 권력기관들은 거창하게 이 정보보안비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이 불투명했던 예산들을 오히려 늘렸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특히 정보 보안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받아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한 시스템 예산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예산을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보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저 정보 자산 취득 운용 예산은 그렇게 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특활비 안에 그런 정보보안비 성격의 자금을 예산을 운영을 해왔는데 정보보안비 형태로 써야 될 돈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한 방식은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이 예산들을 삭감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욱 늘려나가고 또 사회적 경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번 예산에서 이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을 그러니까 취약계층 일자리 이러한 부분들을 더 두텁게 해서
우리 소외받는 계층들을 좀 더 두텁게 해주는 예산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 아닙니까? 예, 저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히려 지금 예산을 쭉 보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고 취약계층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또 사회적 기업 고용인원은 6만 명이 넘고 또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3만 8천 명이 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 이걸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앞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뒤에 불투명하다는 부분도 그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 업무 경비 그 비목 성격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저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이 예산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더 두텁게 하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보면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겉과 속이 달라 보여서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생을 살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특히나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혈세를 어디 사용했는지 밝힐 수도 없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를 핑계대면서 뭐 밥 먹은 식당도 보호해야 된다면서 영수 중에 식당 이름도 지우는 그런 예산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권력기관들의 깜깜이 예산 늘려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수 결손분을 반영해서 2023년에 편성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예산을 미교부하는 것이 이 관련 법령의 취지나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 미교부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기준으로 약 11점 부동산 교부세 포함해서요 11.6조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세수 결손은 60조 정도인데 이걸로 인해서 네. 지방세 미교부액이 10조 원 정도 이를 것이다. 11조.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이 지방교부세법 제5조 2항이 2014년에 개정돼서 이 국세가 줄어들면 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 지방교부세 미교부 논의를 하고 또 지방채 발행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채 발행 규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자체로 이것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지방채 대기 물량이 많아져서 또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이제 그 교부세 부족분 11.6조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적인 지방에서 가용 재원은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어려운 곳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6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를 발행한 예정, 추가로 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4군데 정도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어떻게 잘 하면은 잘 버틸 수 있을 상황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꾸준히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장관이 9월 27일에 행안부가 이 보통 교부세 16%, 부동산 교부세 18.3%를 일괄 감액하겠다고 지자체에 유선으로 통보했다는데 맞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문서로. 이것이 이제 이 사항을 네. 자치단체에서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네. 우리 장관께서는 뭐 당연히
공문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제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미리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그걸 공문으로 해서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보내기 전에 전화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장관님, 중앙정부가 어렵지만 네. 그 어려움의 크기가 이런 교부세 미교부로 인해서 지자체는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예. 그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이 2023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계획된 예산대로 먼저 교부를 하고 2024년과 차차년도 예산에 이 감정산분을 반영해서 감액하면 그리고 지자체로 하여금 이 세입 감소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어시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재정 당국과 교육부하고 저희가 네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에도 교부세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올해 감소분을 내년으로 얹어버리면 내년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니까 지금부터 좀 졸라매자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 취지입니다. 뭐 말씀만 들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보통 부모는 자신은 어려워도 자식은 배가 고프지 않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모된 입장에 있는 중앙정부가 본인의 재정 건전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명분을 들이대면서 지자체는 뭐 굶어 죽든 말든 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가계 부채까지 이어지지 않겠어요? 가계 부채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지금은 위기 상태인데 지자체도 이 지방교부금 미교부 사태로 더 어려움에 봉착해 가고 중앙 정부만 살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게 장관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관님께서 혹시 지역화폐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화폐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음식점이나 이 사용처에 가셔서 사용하면서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일부 지역에 순시나 이렇게 행사 때 갈 때마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최근에 대통령께서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생 현장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분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지금 그분들을 만나는 방법이 같이 이 지역 화폐를 한 번이라도 좀 써보고 또 지역 화폐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지방에 나갈 때마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에 대해서도 의견들 많이 들었고요. 도움이 된다. 그럼 장관께서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네. 민생 현장 어디를 가보셨어요? 가장 최근에는 월요일에 울산에 가서 레디코리아는 훈련을 했고요. 그 전날인 일요일에는 부산과 거제를 방문했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을 어떤 분을 만났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주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청년들은 주로 이제 그 마을 기업이라든지 지방의 청년 마을들을 구축해서 어떤 파이오니어처럼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도와줘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렇게 그러면 어려운 무엇이었는지 이런 소상공인 청년 기업인한테 지역 화폐나 지역 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아닌 청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갈 때마다 묻고는 있습니다만 뭐 써본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신지를 여쭈고 싶어요. 그분들이 울면서 말씀하지 않던가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역화폐 또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국비로 인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의 효과만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 판단으로 발행했을 때의 효과,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의 효과,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고요. 상품권 발행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예,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네. 그렇다면 이 민생 경제, 특히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의 지역 화폐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네.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국가 사무냐, 지자체 사무냐 지금 용역 결과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했을 때의 효과, 그다음에 지자체 재원만으로 발행했을 때의 효과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돼 있고요. 상품권 발행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걸로. 네. 그렇다면은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야 된다라고 지금 행안부 장관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지금 그 지역적 예산만 가지고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것이 지역화폐를 총 190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하겠다는 것이 무려 188개의 지자체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그만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자,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국가 사무냐 지역 사무냐 하고 따지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지역 화폐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지역에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가 지원하고 지역 예산이 충분하면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제 국가 재정을 한 푼이라도 효율적이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국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 국가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책임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국가 경영을 어렵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지자체에 떠안겨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더 책임감 있게 나서줘야 된다. 지금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만 살면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장관님. 우리 행안부가 지방교부세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지방교부세를 어려운 지역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유아 학비 또 보육료 지원 내용은 없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용도로 딱 특정해서 요만큼은 그 용도로만 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교부세 취지상 그렇게 칸막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 제도 취지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쓸 수는 있으나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까? 네,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일반 쓸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제 지역구가 광주 광산갑입니다. 네네. 네, 광주에서도 이 고려인동포 또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 광주 지역의 이 이주민들 영유아가 80%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 이주민 자녀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포용도시를 선포하고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제외 동포들이 마음껏 광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특히나 제외 동포나 이주민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껏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의 유아들에 대해서도 유아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의원님 말씀한 취지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시도 조례로 지금 이제 각 그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 국가 단위에서 하는 문제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진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주 배경 아이들에 대한 그 뭐 영유아부터 그 뭐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좀 그 국가가 최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계속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속 고민하고 또 의원님께 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